냉장고 회전 트레이. 네, 이거 요즘 트렌드? 네,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딸이 갖고 싶었다고 네, 하네요. 요번 추석에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에게 또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냉장고 회전 트레이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냉장실이 깔끔해집니다. 냉장고 회전 트레이 두 개가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고 크기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360도 돌아갑니다. 안에 물건 넣어놨던 거 빼기 힘드시죠? 네, 이건 돌아가기 때문에 수납을 하게 되면 안에 것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360도 회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에 있는 거를 꺼내기 아주 수월하고 좋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뭐 줄줄이 세워놓으면 안에 거는 못 빼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냉장고 가졌을 때, 특히 신혼 선물로 집에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요거를 가져가 보십시오. 딸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이거 꼭 갖고 싶었답니다. 냉장고 회전 트레이를 이렇게 비닐을 벗기 전이잖아요. 그럼 여 안에 보면 스티로폼이 있죠. 이거 바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입니다. 네,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꼭 찾으셔서 네, 이게 한꺼번에 쓰레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거를 꼭 필요한 거니까 네, 요거 꼭 챙기세요. 패드를 요 부분, 네, 여기 두 군데 붙일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 붙여주세요. 네, 딱 맞아요. 지금 냉장고 안에 소스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서 뒤에 있는 물건들은 너무 꺼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되게 꺼내기 불편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리대를 냉장고에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작아도 이제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소스들을 이렇게 불편함 없이 쉽게 쉽게 넘길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뒤에 있는 것들은 꺼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다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여기 있는 물건도 꺼낼 수 있고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